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란 기파랍니다. 오늘은 비무스 통계 기법인 윌콕슨 부호손익 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윌콕슨 사인트랭크 테스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응표본티 검정의 비모수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럴티 테스트, 대응표본티 검정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사전, 사후, 뭐 이런 어떠한 짝지어진, 종속된 그런 표본에 대한 이제 평균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사전, 사후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모수적으로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윌콕슨 부호손익 검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모수를 쓸 때는 뭐 표본 수가 적거나 뭐 척도 수준이 낮거나 뭐 어떤 뭐 정규분포 과정이 성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from skippy stats 뭐 import 윌콕슨 요 패키지를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HMP란 어떤지 사전 사후 뭐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윌콕슨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를 보실게요. 예, 결과를 보면요. 뭐 일단 뭐 너무너무 통계적으로 뭐 유의하네요. 하여간에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평균 차이가 크다. 어쨌든 이것을 그냥 대응표본티 검정의 비모수판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떤 모수 통계 기법에 대응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비모수적으로 하나하나씩 대응돼서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페어티티 테스트의 어떤 비모수판이니까 다음 시간부터도 어떤 모수 통계 기법과 그 대응되는 것들 하나씩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